네, 대학 농구를 사랑하는 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천안 단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자, 오늘은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여자 대학부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단국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와 단국대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 체육관 주변에 보니까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대학 농구의 열기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자, 4월달이 되면서 대학가는 이제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승수를 쌓기 위해서 순위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여자대학부 경기는 총 7개 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작년 우승팀 디펜딩 챔피언인 광주대를 비롯해서 조성원 감독이 맡고 있는 수원대, 또 용인대, 단국대, 극동대, 한림성심대, 또 전북의 전주 비전대 등 7개 팀이 출전해서 치르고 있는데요. 이 풀리그로 팀당 정규리그 12경기씩 치르는 이후에 이 중에서 상위 4개 팀이 플레이오프에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자부는 현재 광주대학교가 4승 무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내일 용인대학교의 경기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계속해서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공동 2위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수원대학교와 용인대학교가 각각 극동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선두 광주대학교를 바짝 뒤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 맞붙는 이 천안의 단국대학교와 춘천의 한림성심대학교는 4라운드 동안의 경기 결과 2승 2패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팀 모두 극동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두 팀이 닮은 골 행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계기로 해서 그 균형이 깨지게 되겠습니다. 자, 단국대학교 하면 사실 남자부 경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남자부 단국대학교가 4승 무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올해 가을에 있을 신입 드래프트에서 1순위 혹은 4순위 안에 지명이 예상되는 하도연 선수가 평균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단국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고대와 연대가 형성이 돼 있고요. 또 중대도 4위 그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자 대학부 경기인데요. 이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직전 경기에서 전주비전대학교를 상대로 89대 61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 또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이 한림성심대학교는 직전 경기죠. 용인대학교의 경기에서 53대 46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분위기이지 않을까 싶지만 또 오늘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감독님이 단국대학교의 김태유 감독님이 되겠고요. 단국대학교는 4학년의 신보라 선수가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단국대학교에서 눈여겨봐야 할 선수를 뽑으라면 이제 가드 11번의 이명관 선수를 뽑을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자유투 라인에서 자유투를 연습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명관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가 키가 175cm로 장신 가드에 속하는데 직전 경기에서도 16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승리를 책임졌던 선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화면에 나오는 지금 한림성심대학교의 정은영 감독님이신데요. 자, 3학년의 최송미 선수가 주장을 맡고 있고요. 김민정 선수라든지 19번의 이은지 선수가 핵심 멤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가 저번 경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승리를 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최송미 선수, 한림성신대학교의 주장 선수죠. 주장 선수는 이제 졸업한 선수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에 전지훈련 동안에 호흡을 맞추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라면서 이번 올 시즌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또 4강 후보로는 광주대, 용인대, 또 본인이 속한 한림성심대 그리고 수원대를 거론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광주대학교와 용인대학교 또 수원대학교를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고 있는데요. 그에 맞게 광주대학교가 역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용인대학교와 수원대학교도 3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고요. 자, 이제 경기 시작까지 3분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열심히 몸을 풀면서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양팀의 성적이 지금 2승 2패로 비슷하기 때문에 초반 기세를 어느 팀이 잡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상위 4개 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팀이 어떤 팀이 될지요. 현재까지로서는 광주대, 용인대, 수원대 이리 세 팀이 아주 유력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중위권 싸움 또한 치열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벤치로 돌아가서 경기 시작을 준비하고 있고요. 양 팀의 지략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상하이를 입은 팀이 단국대학교가 되겠고요. 반면에 흰색 상하이를 입은 팀이 한림성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단국대학교가 저번 경기에서 승리를 했는데 포워드의 강현수 선수와 가드의 이명관 선수가 1쿼터에만 21득점을 합작을 했습니다. 굉장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데 한림성심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두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도 오늘 경기의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반대로 한림성심대학교는 가드 이은지 선수가 또 저번 경기에서 10득점, 또 김민정 포워드가 14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오늘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심판에는 주심의 신기록 심판, 1부심의 유수희 심판, 2부심에는 강중구 씨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까지는 50여 초 남았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단국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경기.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승리를 할 수 있을지요? 자,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은요. 한림성심대학교는 센터의 권민아, 포워드의 김민정, 또 센터의 용지수, 가드의 이은지, 또 가드의 손혜림 선수가 먼저 출전하게 되겠고요. 이에 맞서는 단국대학교는 포워드의 강현수, 가드의 이명관, 센터의 이민주, 포워드의 김진경, 포워드의 박세원 선수가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팀 선수들이 경기를 위해서 플로어에 나오게 되겠고요. 자, 점프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기 1쿼터 경기. 자, 양팀 점프볼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공을 잡는 팀은 단국대학교.
자, 가드의 이명관이 받았고요. 자, 스크린 받아서 그대로 점프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다시 한번 단국대학교. 자, 골 밑에서 슛 들어갔습니다. 첫 득점은 단국대학교가 성공시켰습니다. 자, 수비가 넘어진 틈을 타서 그대로 골밑 득점에 성공하는 단국대학교. 자, 이어지는 한림성심대학교의 반격. 골밑에 패스 넣어줬고 골밑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단국대학교. 자, 한림성심대학교의 첫 번째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고요. 자, 이명관이 그대로 돌아서서 점프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양 팀이 빠르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그대로 혼자 돌파를 시도했습니다만, 네, 파울이 불려지지 않으면서 공격권은 단국대학교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조금 무리한 돌파였죠. 자, 역시 에이스 11번의 이명관 선수가 팀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모습이고요. 자, 왼쪽에서 스크린 받아서 그대로 골밑 돌파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잡을 뻔했습니다만 잡지 못했고 공격권은 한림성심대. 자,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오른쪽 사이드로. 자, 왼쪽을 봤습니다. 그대로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1번 김민정 선수의 3득점. 자, 잔숨에 경기를 역전시키는데요. 자, 치고 들어가다가 레이업까지 얹어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좋은 돌파였지만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자, 이은지가 왼쪽으로. 자, 포스트에 공 투입했습니다. 외곽으로 빼줬고 다시 한번 3득점 들어갔습니다. 두 개 연속 3점 슛을 성공시키는 1번의 김민정. 자, 안에 공을 투입했다가 밖으로 나오는 공을 던졌기 때문에 확률 높은 3점 슛을 던질 수가 있었죠. 자, 이명관이 드리블 하면서 그대로 골밑 돌파까지. 그러나 잘 빼냈습니다. 자, 속공으로 연결하지 못했고. 자, 지금은 두 선수의 치열한 몸싸움이 있었죠. 이명관 선수가 손을 좀 다친 것 같은데요. 자, 양 팀의 경기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의 김민정 선수가 3점 슛을 두 개를 터뜨리면서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왔죠. 자, 다시 경기가 재개됐고. 자, 오른쪽에서 손혜림. 자, 이은지 돌파하다가 레이업까지 얹어놨습니다. 레이업 득점 성공. 이은지가 이번에는 레이업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연습 때도 저 동작을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자, 단국대 입장에서는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명관이 이어받았고 돌파하다가. 자, 지금은 용지수 선수가 잘 쳐냈죠. 자, 단국대학교는 계속해서 이명관 선수가 돌파하는 패턴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요. 한림성심대가 생각보다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공격권이 넘어갔고요. 엔드라인에서 손혜림 선수가 공을 패스했습니다. 자, 8대2로 앞서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자, 지금은 공 뺏겼습니다. 자, 단독 찬스. 김진경이 골밑에서 슛할 때 블락슛. 아, 지금은 이은지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서 블락슛을 해놨습니다. 자, 김진경 선수가 멈추지 않고 레이업으로 바로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자, 단국대. 자, 이명관이 받았고. 자, 하이포스트에 공 투입해서 바로 돌아섰습니다. 골밑에서 이명관에게. 이명관의 점프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다시 한번 이명관. 본인이 직접 쏘고 직접 잡아냈습니다. 김진경의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단국대학교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자, 경기를 조율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왼쪽 45도 지점에서. 자, 컷인 들어오는 이은지에게. 그러나 블락슛을 막혔고 단국대학교 김진경이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자, 왼쪽에서 강현수의 석점 안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명관의 공격 리바운드. 자, 골밑에서 점프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 지금 아쉽게도 계속해서 단국대학교의 공격이 실패로 끝이 나고 마는데요. 단국대학교가 컷인 시도하는 선수에게 패스를 하면서 다양한 공격 옵션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쿼터 남은 시간은 5분 51초. 자, 이은지가 잡았고 탑에서, 자, 왼쪽에서 돌파해서 그대로 얹어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1번의 김민정 선수의 파울이죠. 홀딩 파울. 자, 자신이 슛을 실패한 이후에 공을 뺏으려다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8대 2. 이 점에서 계속해서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 왼쪽에서 이명관이 점프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명관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메이드는 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끊어냈습니다. 속공 찬스, 강현수가 그대로 골밑 슛 득점 성공. 바스켓 구. 자, 여기서 바스켓 구까지 얻어내면서 8대 4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은지 선수의 파울이군요. 자, 강현수 선수가 지금 코트에 쓰러져 있는데요. 지금 허벅지 쪽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의료진이 긴급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부상이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슛을 쏘고 내려온 이후에 지금 이은지 선수의 파울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부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승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양 팀 선수들 모두가 부상 없이 경기를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좋은 경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행히 그래도 지금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강현수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김민정 선수가 대신 투입이 돼서 자이투를 던지겠죠. 자, 8대 4로 쫓아오고 있는 한국대학교, 추가 자이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잡아냈습니다. 자, 외곽으로 빼줬고 이명관이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에 이어서 3점까지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이어지는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자, 왼쪽에서 포스트에 공 투입했고 밖으로 내줬습니다. 손혜림이 이번엔 오른쪽에서 던졌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다시 한번 한림성심대학교. 자,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단국대학교는 앞선에 3명이 수비를 하면서 3점을 막으려고 하는데 역시나 김민정 선수가 다시 한번 3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자, 앞선에 수비가 3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민정 선수가 오늘 1쿼터에서 3점을 3개를 집어넣고 있는데요. 단국대학교 입장에서는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돌파해서 벗겨냈고 득점 성공. 자, 수비수를 가볍게 벗겨내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1대 6, 5점 차이. 남은 시간은 4분. 하이포스트에서 외곽으로 빼줬고 김민정이 점프 슛 바스켓 굿. 아, 김민정이 이번에는 3점 슛을 쏘는 척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점프 슛을 쐈는데 파울까지 얻어내면서 13대 6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슛이 나왔죠. 자, 추가 자유투를 던지겠는데요. 김민정 선수의 오늘 활약이 대단한데요. 추가 자유투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자, 14대 6을 만드는 한림성심대학교. 자, 왼쪽에서 이명관이 돌파하다가 밖으로 내줬습니다.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너무 멀었던 것 같은데요. 자, 왼쪽으로 윤영주, 이은지, 김민정. 자, 수비 지금 잘 되고 있죠. 자, 윤영주가 원드리블 돌파 이후에 레이업까지 얹어놨습니다. 아, 한림성심대학교가 3점 슛도 잘 들어가고 있고요. 또 돌파를 해서 레이업까지 얹어놓으면서 외곽과 골밑 다 가리지 않고 좋은 득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45도 지점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자, 단국대학교가 잡지 못하면서 그대로 공격권이 바뀌게 되겠고요. 자, 지금은 타임아웃이 불려졌습니다. 자, 1쿼터 지금 16대 6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림성심대학교의 김민정 선수가 3점 슛을 3개를 집어넣으면서 1쿼터 경기를 완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단국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대비책이 필요할 텐데요. 자, 앞선의 수비를 3명을 세우면서 3점 슛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지금 김민정 선수의 슛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자, 단국대학교 김태우 감독님이 작전을 지휘하고 있고요. 자, 양 팀이 각각 2승 2패씩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이 먼저 3승에 도달하느냐도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양 팀의 학부모님들도 와서 경기를 응원하고 있고요. 자, 1쿼터 다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자,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골밑에 투입할 때 공 뺏겼습니다. 자, 단국대 빠르게 치고 나가다가 그대로 올라갈 때 뺏어냈습니다. 자, 단국대학교 수비 모양을 갖추고 있고요. 이번에는 왼쪽 사이드에서 점프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한림. 아, 단국대군요. 네, 단국대 이명관이 하프라인을 넘었습니다. 남은 시간 2분 25초. 아, 오른쪽 사이드에서 베이스라인 타고 들다가 밖으로 내줬습니다. 원드리블 이후에 점프 슛 짧았고 리바운드는 한림성심대학교. 자, 지금 속공 찬스죠. 그대로 레이업 득점 성공. 자, 백코트가 되지 않으면서 한림성심대학교에게 쉬운 득점을 헌납했습니다. 자, 하이포스트에서 이명관이 받아줬고요. 자, 움직여줘야겠죠. 이명관 돌파해서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사이드 석점 슛 들어갔습니다. 이명관의 돌파에 이어서 패스까지 받아서 김민정 선수가 3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자, 단국대에 좋은 공격이 한번 있었고요. 한림성심대학교. 자, 탑에서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이명관. 아, 이 이명관 선수가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사이드에서. 자, 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 먼 거리에서 점프 슛 짧았습니다. 단국대학교 선수들이 조금 더 움직여서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1쿼터 남은 시간은 1분. 자, 왼쪽에서 드립을 돌파해서 레이업까지 얹어놨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블락슛에 막혔고 빠르게 치고 나가는 단국대학교. 김은비가 왼쪽 사이드 다시 한번 정비하고 있고요. 자, 이명관이 받았습니다. 자, 남은 시간 공격 제한 시간 9초. 자, 스위치 됐고요. 이명관이 턴어라운드 점프 슛 파스켓구. 아, 이명관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공격 제한 시간이 2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하면서 득점에 성공했고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18대 11로 점수 차이를 조금 좁혀오고 있는 단국대학교인데요. 자, 추가 자유투. 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면서 6점 차이로 점수 차를 좁혔습니다. 자, 1쿼터 남은 시간 21초 원샷 플레이를 해야겠죠? 자, 왼쪽에서 자, 탑으로 손혜림. 하이포스트에 공 투입했고 점프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명관이 다시 한번 리바운드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자, 두 명 제껴냈고 자, 남은 시간 6초 먼 거리 석점 들어갔습니다. 아, 중요할 때 석점을 터뜨리는 단국대학교. 자, 이렇게 해서 1쿼터 경기 한림성심대학교와 단국대 1쿼터 경기는 한림성심대학교가 석점을 앞선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2쿼터 경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천안 단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여자부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1쿼터 경기 결과 한림성심대학교가 석점을 앞선 상태로 1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나 단국대학교 입장에서는 초반에 점 차이가 많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잘 따라잡으면서 석점 차이로 좁혀놓은 상태로 경기를 마쳤기 때문에 2쿼터부터 아주 더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초반에 김민정 선수가 3점슛 3개 던져서 3개를 모두 집어넣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였고요. 자, 그러면서 초반에 점수 차이를 많이 벌렸었는데 마지막에 수비가 흔들리면서 추격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자, 양 팀의 2쿼터 경기 이제 시작이 되겠고요. 자, 18대 15로 석점을 앞서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자, 2쿼터 경기는 단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자, 2쿼터 시작이 됐고요. 탑에서 김민정이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이명관이 받았습니다. 이명관 드리블 돌파해서 얹어 놓을 때 빼냈습니다. 단국대학교 석공 찬스. 그대로 올라갈 듯 레이업까지 얹어놨습니다. 여기서 파울 인정 자유투까지. 자,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레이업까지 성공을 시키는 19번의 이은지 선수인데요. 자, 추가 자유투까지 집어넣을 수 있을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저반에는 한림성심대. 초반 기세는 한림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탑에서 다시 한번 3득점 들어갔습니다. 오늘 4개째. 김민정의 또다시 3득점이 터졌습니다.
아, 이렇게 3점 슛이 터지면 막기가 정말 어렵죠. 한국대학교 공격. 자, 대인 방어를 택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인데요. 이번에는 왼쪽 45도 지점에서 3점 슛 던졌습니다만 림 맞고 나가면서 공격권이 바뀌었고요. 자, 단국대학교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박세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김진경 선수군요. 자, 단국대학교가 1쿼터 막판에 잘 따라갔는데 2쿼터 시작하자마자 3점 슛을 얻어맞으면서 점수 차이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자, 공 뺏어냈고 자, 빠르게 치고 나가는 김진경. 그러나 여의치 않자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은비. 다시 김진경이 받아줬고 자, 이명관에게. 이명관이 돌파하다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자, 왼쪽으로 빼줬고 이가을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명관의 리바운드. 언더슛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자, 김민정 탑에 내줬고 왼쪽 사이드 열렸습니다. 3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김은비가 리바운드에서 하프라인 넘어왔고요. 이명관에게. 자, 이번에는 오른쪽 사이드에서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레이업 얹어놓을 때 파울. 자, 과감하게 돌파를 시도하면서 자이투 투샷을 얻었습니다. 자, 3번의 박세원 선수가 자이투 투샷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이투 1구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단국대학교는 이번 자유투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팀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자유투 2구도 성공. 다시 점수 차이를 좁히고 있는 단국대학교. 자, 김민정에게. 자, 타이트하게 수비가 붙고 있고요. 하이포스트에 공 넣어줬고 자, 드리블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단국대학교의 수비 성공이죠. 자, 11번의 권민아 선수의 드리블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점프볼이 선언이 됐고 경기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자, 김민정 오른쪽 45도에서 3점 슛 이번에는 빗나갔습니다. 지금은 스텝발이 잘 맞지 않았고요. 자, 6번의 가드 김은비 탑에서 왼쪽으로 박세원의 3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명관의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는 한림성심대학교. 자, 3점 슛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하이포스트에서 왼쪽 45도. 자, 이은지가 탑에서 잡았습니다. 돌파하다가 여의치 않았고 골밑에 투입했습니다만 단국대학교의 수비가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서 돌파하다가 다시 한번 점프볼이 선언이 됐죠. 이렇게 되면 공격권이 단국대학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1쿼터와 달리 단국대학교의 2쿼터 수비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김진경이 하프라인 넘어오고 있습니다. 김민정이 강하게 프레셔 붙고 있고요. 박세원. 자, 왼쪽 사이드에서 이명관 돌파 이후에 밖으로 내줬습니다. 석점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은 공격을 선보이는 단국대학교. 자, 이명관이 밖으로 내준 볼을 김은비가 잘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은지 손혜림에게. 다시 김민정이 받았고 돌파해서 골밑에 좋은 패스. 아, 지금은 정말 A패스 나왔습니다. 김민정이 슛 쏘는 척하면서 용지수에게 줬고 용지수가 골밑 슛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25대 20, 5점 차이. 남은 시간 6분 20초. 자, 오른쪽 45도에서 이명관이 다시 와서 받았고요. 돌파할 때 손혜림의 좋은 수비. 자, 지금은 이명관의 실책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한림성심대학교가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지금 단국대학교는 이명관 선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한림성심대학교에서도 잘 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1쿼터 끝났을 때 18대 15로 석점을 뒤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국대학교가 2쿼터를 맞았는데요. 초반에 점수 차이가 좀 벌어지긴 했지만 김은비 선수의 3점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점수 차이를 좁히고 있습니다. 자,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명관 선수의 활약이 좋긴 하지만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조금 더 받쳐준다면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겠고요. 한림성심대학교 입장에서도 김민정 선수가 3점 슛을 4개를 터뜨리면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체육관에 와서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쿼터 남은 시간은 6분 10초 남았습니다. 자, 양 팀의 성적이 2승 2패로 똑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팀이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자, 이명관 선수가 이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국대학교로서는 좋은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다시 2쿼터 재개됐고요. 이은지가 자, 줄 곳이 마땅치 않았죠. 김민정, 이은지에게 3포인트 짧았습니다. 아, 그러나 행운의 슛. 아, 3포인트가 앞림에 맞고 골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행운까지 따르는 한림성심대 김진경. 자, 오른쪽 사이드 그대로 돌파해서 언더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은지가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고 손혜림이 용지수에게, 용지수 골밑에서 슛!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지금 손혜림의 좋은 패스에 이어서 용지수의 골밑 슛까지 자유투 투샷을 얻어낸 용지수. 제1구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29대 20. 제 자유투 2구도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점수 차이를 벌리기 시작하는 한림성심대학교. 자, 이제 두 자리 수 차이가 됐는데요. 자, 이명관이 하프라인 넘어서 김진경에게. 다시 한번 이명관 오른쪽 45도 지점에서 김진경이 이어받았고요. 돌파해서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치있게 언더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풋백 득점 실패. 리바운드는 한림성심대학교. 김민정이 끌고 옵니다. 손혜림에게 이은지. 자, 외곽에서 공을 돌리면서 찬스를 보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인데요. 용지수가 받아서 외곽으로 내줬고 이은지 손혜림에게 오픈 찬스. 3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김진경. 김은비가 김진경에게. 자, 이명관이 하이포스트에서 받았고 그대로 돌파 이후에 골밑 득점 성공. 자, 이명관이 하이포스트로 올라와서 자신이 직접 해결하는 모습인데요. 자, 역시 손혜림과 이은지가 골밑에서 공을 돌리고 있고요. 골밑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풋백 득점할 때 단국대학교의 파울. 자유투 투샷. 지금은 11번 이명관 선수의 파울이군요. 자유투 1구 권민아 선수의 자유투. 제1구 들어갔습니다. 자, 단국대학교는 이명관 선수가 하이포스트에 올라와서 공을 받고 공격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한림성심대학교는 외곽에서 공을 돌리면서 45도나 사이드 지점에서 슈팅 찬스를 보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치고 나가다가 여의치 않자 외곽으로 들고 나왔고요. 이명관이 탑에서 받았습니다. 자, 스크린 이용하지 않았고. 자, 이명관이 직접 돌파해서 점프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은지.
자, 지금은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이죠. 공을 잡고 발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트래블링이 불리고 말았습니다. 한국대학교는 9번의 이민주 선수가 들어왔고요. 남은 시간 3분 32초. 김은비. 자, 스크린을 더 이용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명관 직접 돌파해서 레이업 득점 성공. 바스켓 굿. 역시 에이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명관의 바스켓 굿 득점.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그러자 한림성심대학교의 작전 타임이 불렸습니다. 자, 10점 차까지 점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만 단국대학교가 이병관 선수를 필두로 해서 다시 점수 차이를 좁히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한림성심대학교는 이병관 선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나오긴 했겠지만 이 선수의 개인 기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의 벤치 모습이고요. 자, 1쿼터 때도 마찬가지지만 1쿼터 중후반까지는 한림성심대학교가 일정한 점수 차이를 유지하다가 막판에 가서 점수를 허용을 하고 말았는데 지금 2쿼터도 중후반까지는 10점 차까지 점수를 벌리는 경기를 하다가 이제 3분 대로 접어들면서 점수 차이가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팀 선수들이 다시 플로어로 입장을 하겠고요. 31대 24로 한림성심대학교가 7점을 앞서 있는 상황에서 단국대학교 이명관 선수의 추가 자유투. 자, 추가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나 다시 한번 리바운드 단국대학교. 자, 빠르게 공격을 이어갔습니다만 실책이 나오면서 공격권은 넘어갔습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자, 하프라인 넘어서 김민정에게. 자, 타이트하게 수비를 붙고 있고요. 김민정이 다시 탑에서 스크린 이어받았습니다. 왼쪽으로 열렸고 45도 지점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아, 여기서 19번 이은지 선수의 3득점. 다시 한번 점수 차이를 10점 차로 벌렸습니다. 자, 돌파 이후에 왼쪽으로 빼줬고 그러나 수비가 잘 막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이명관이 그대로 던졌습니다. 3득점 짧았습니다. 자, 빠르게 치고 나가는 한림성심대학교. 자, 왼쪽인데요. 자, 탑에서 이은지가 받아줬고 하이포스트에서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김민정. 자, 공격 제한 시간 6초. 먼 거리 3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이명관. 오늘 이명관 선수가 리바운드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자, 김진경. 자, 가서 받아줄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공격 제한 시간 6초. 자유투 라인에서 점프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다시 한번 단국대학교. 자, 빼내지 못했고 이명관이 오른쪽에서 그대로 레이업까지 얹어놨습니다. 아, 이명관 선수의 개인 기량이 엄청납니다. 한림성심대학교가 수비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관 선수가 마지막에는 개인기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점프 슛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권은
네, 지금은 반국대학교 공으로 선언이 됐네요. 자, 이제 1분 25초가 남았는데요. 2쿼터 경기. 자, 김은비가 하프라인 넘었습니다. 주는 척 하다가 주지 않았고 턴어라운드 이후에 자, 파고드는 선수에게 패스를 했습니다만 실책. 자, 지금 뭐 작전은 좋았습니다만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김민정, 이은지. 자, 주는 척 하다가 점프 슛 좋았습니다. 아, 지금은 김민정 선수한테 주는 척 하다가 권민아 선수가 직접 돌아서서 점프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남은 시간 45초. 이명관 골 밑에서 자, 격렬한 몸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점프볼. 자, 이명관 선수가 들어갈 걸 알고 한림성심대학교에서는 순간적인 더블팀이 들어오면서 잘 막을 해냈습니다. 자, 그러자 단국대학교의 작전 타임이죠. 자, 2쿼터 남은 시간이 39.1초이기 때문에 양 팀이 한 번씩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단국대학교의 공격이 이뤄진 이후에 아마 원샷 플레이로 한림성심대학교가 2쿼터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단국대학교가 잘 좁히고 있었는데 한림성심대학교가 석점슛이 터지면서 다시 점수차를 벌리게 됐고요. 자, 이명관 선수에게 수비가 타이트하게 붙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더 움직여서 공간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쿼터 남은 시간은 39초. 양팀 팀 파울은 단국대가 3개, 한림성심대학교가 2개. 아직 팀 파울에 걸린 팀은 없습니다. 양 팀의 에이스 이명관과 김민정 선수의 대결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요. 자, 한림성심대학교의 공이 선언이 됐군요. 자, 김민정. 자, 골 밑에 리버스 레이업 득점. 지금은 김민정 선수의 좋은 패스, 손혜림의 리버스 레이업까지 득점이 됐습니다. 자, 남은 시간 18초, 공격 제한 시간은 14초. 자, 골 밑에 왼쪽에서 여의치 않습니다. 움직여줘야겠죠. 김진경이 먼 거리 석점 빗나갔고 리바운드는 다시 한번 단국대학교. 남은 시간 1초. 석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진경의 마무리 슈팅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2쿼터 경기 결과 38대 26으로 한림성심대학교가 12점을 앞선 상태에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단국대학교 입장에서는 마지막 공격이 좀 아쉬울 텐데요. 자, 과연 3쿼터부터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잠시 후에 다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천안 단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천안 단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자, 오늘 한림 성심대학교와 단국대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2쿼터 경기 결과 38대 26으로 한림 성심대학교가 12점을 앞선 상태로 마쳤습니다. 자, 역시 한림 성심대학교는 화면에 나오는 1번 김민정 선수가 3점 슛 4개를 포함해서 15득점으로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요. 이은지 선수도 10득점으로 뒷받침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국대학교는 이명관 선수가 9득점으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요. 박세원 선수도 7득점, 강현수 선수도 4득점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쿼터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명관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다른 선수들이 조금만 더 분발해준다면 단국대학교도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단국대학교의 공으로 3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이은주가 이명관에게 자, 커링 플레이 이어서 레이업 득점 실패. 자, 공은 한림 성심대학교 공격이군요. 자, 득점은 성공되지 않았습니다만 경기 시작하자마자 커딘 득점 시도를 하면서 공격의 다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은지가 골밑에 투입할 때 강현수의 터치아웃. 자, 뒤쪽에서 공을 터치해냈고요. 자, 김민정이 사이드라인에서 패스해줬고 이은지. 자, 오른쪽으로 다시 이은지가 가서 받았습니다. 권민아, 자, 김민정에게. 자, 반대편으로 돌았고 점프 슛까지 파스켓구. 자, 김민정이 어려운 동작에서도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슛을 던지면서 자유투 원샷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오늘 17득점째 기록한 김민정. 추가 자유투는 역시 성공. 자, 이렇게 되면서 점수 차이가 15점 차이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경기 최고 점수 차인데요. 자, 이명관이 하이포스트에 공 집어넣어줬고요. 자, 이어서 강현수가 받았습니다. 왼쪽 45도 지점에서 이어받고 레이업까지 좋은 공격 성공. 아, 지금은 서로 공을 패스하면서 짧게 짧게 받아내면서 득점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단국대학교가 3쿼터 들어서 좋은 공격 방법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 수비도 상당히 좋습니다. 먼 거리 점프 슛 그대로 골대 밖으로 나가면서 공격권은 단국대학교로. 자, 단국대학교 김태우 감독이 3쿼터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인데요. 이명관이 받았고 하이포스트로. 자, 이명관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돌파 이후에 밖으로 내줬고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단국대의 득점. 아, 이명관 선수가 파고들면서 외곽으로 내줬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고 3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지금은 볼 다툼이고요. 양팀 점프볼. 자, 오늘 경기에서 점프볼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팀이 치열하게 그만큼 몸싸움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10점 차이로 점수 차이가 줄어든 상황에서 한림 성심고등학교의 공격. 자, 탑에서 이은지가 왼쪽으로 초내림. 자, 여의치 않습니다. 외곽에서 김민정이 다시 한번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자, 양팀 선수들이 다시 한번 몸을 던지면서 점프볼이 선언이 됐고 이번에는 공격권이 단국대학교로 넘어갔습니다. 단국대학교가 3쿼터의 수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공격도 지금 잘 들어가고 있죠. 자, 왼쪽에서
자, 이명관이 다시 탑으로 나와서 받았습니다. 돌파 2회 레이업까지 얹어놓을 때 파울. 4번 손혜림 선수의 홀딩 파울. 자, 자유투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한국대학교가 계속해서 공격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후반전 들어서 주도권은 한국대학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11번 에이스 이명관 선수의 자유투 투샷. 자,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이명관 선수인데요. 자유투 2구 집중을 다해서 던졌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41대 32 다시 한 자릿수로 점수를 좁혔고요. 빠른 공격 이어나가는 한림성심대학교. 자, 왼쪽에서 몰렸는데요.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이 걸렸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더블팀이 들어오면서 구지수 선수가 빠져나오지 못했죠. 자, 단국대학교에 좋은 수비가 있었고, 자,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하프라인을 넘어왔습니다. 박세원에게. 자, 스크린 받아서 오른쪽으로 이동했고요. 돌파하다가 안쪽으로 빼줬습니다만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패스가 좀 정확하지 못했죠. 그러나 단국대는 지금 이명관 선수 외에도 3쿼터 들어서는 많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움직임도 좋고요. 자, 한림성심대학교. 자, 주는 척하다 주지 않았고 골밑으로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실책이 나오면서 공격권은 단국대학교로. 자, 한림성심대학교는 앞선에서부터 지금 강압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명관이 가서 받았고 손혜림을 앞에 두고 하프라인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명관이 드리블로. 자, 오른쪽에서 점프슛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다시 한번 단국대학교. 이명관에게 내줬고 오른쪽으로 열렸습니다. 그러나 쏘지 않았습니다. 자, 점프슛 시간에 쫓겨서 쐈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림에 맞지 않으면서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 공으로. 자, 김태우 감독님은 지금 공격이 성공되진 않았지만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6분 30초. 김민정이 손혜림에게, 손혜림의 언더슛 들어갔습니다. 자, 멋진 커딩 플레이를 성공시키는 한림성심대학교. 자, 이명관이 빠르게 치고 들어오다가 그대로 레이업까지 얹어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명관이 따냈고 탑에서. 자, 여의치 않습니다. 자, 골밑 슛할 때. 자, 블락슛 잘 막아내는 한림성심대학교. 다시 두 자릿수로 점수 차이를 벌려놓은 한림성심대학교인데요. 자, 이명관이 엔드라인에서 패스해줬고 다시 자신이 보고 받았습니다. 그대로 석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김민정. 자, 김민정이 공 잡을 때 지금은 단국대학교 8번 이가을 선수의 파울. 자, 단국대학교가 3쿼터 들어서 점수를 좁히나 했는데 다시 점수 차이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은지가 오른쪽으로 손혜림. 다시 이은지에게 돌파하다가. 자, 레이업 전 동작이군요. 네, 파울이 불리면서 사이드아웃. 자, 단국대학교는 6번의 김은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선수 교체가 있었고요. 한림성심대학교의 사이드아웃. 자, 컷인 봐주지 못했고. 자, 윤영주에게. 이은지. 손혜림이 컷인 이어서 레이업까지. 그러나 득점은 실패. 자, 컷인 플레이 좋았습니다만 득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빠르게 치고 나오다가 그대로 레이업까지. 그러나 다시 한번 블럭슛으로 막아내는
한림성심대학교. 자, 공격의 흐름을 잘 읽고 블럭슛으로 지금 막아냈습니다. 앞선 공격에서도 블럭슛에 막히고 말았던 단국대학교의 공격인데요. 자, 강현수가 받아줬고 이명관에게. 자,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강현수. 자, 외곽에서 돌파해서 그대로 얹어놨습니다만 다시 한번 막혔고 공 빼내는 한림성심대학교. 손혜림. 자, 오른쪽 한 명 벗겨내고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다시 한번 한림. 자, 손혜림이 경기 조율을 하다가 이은지. 그러나 지금은 트래블링이죠. 지금은 아쉬운 실책으로 공격권을 넘겨줬습니다. 자, 그러자 단국대학교의 타임아웃이 불렸습니다. 43대 32로 한림성심대학교가 11점을 앞서 있는 상황에서 단국대학교의 타임아웃. 단국대학교가 3쿼터 시작하자마자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점수차를 좁히긴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점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흐름을 내줬는데요. 한림성심대학교 선수들이 이 단국대학교 선수들의 레이업 슛을 계속해서 블락슛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 돌파보다는 다른 공격 방향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명관 선수도 작전 지시를 들으면서 남은 시간을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3쿼터 남은 시간은 4분 39초. 자, 김태우 감독님이 선수들에게 전달 사항을 지시하고 있고요. 단국대 입장에서는 3쿼터 끝나기 전에 한 자릿수로 점차를 최대한 좁혀놓은 뒤에 4쿼터를 맞이하는 것이 경기하기에 편하겠죠. 자, 이명관. 그러나 패스미스. 다시 한번 빼냈습니다. 자, 강현수가 골 밑에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득점 실패. 한림성심대학교 공격. 자, 오른쪽에서 자, 이은지에게 줬고요. 자, 윤영주가 돌파해서 레이업까지. 그러나 공 뺏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자, 뺏어낸 이후에 패스를 정확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권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자, 수비까지는 정말 좋았는데요. 자, 구지수에게 멍거리 슛 길었습니다. 리바운드는 김은비. 이명관에게. 박세원이 받아줬고요. 강현수. 자, 이명관이 가서 받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지 못했고. 자, 왼쪽에 김은비에게 돌파에 이어서 슛까지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외곽에서 먼 거리 석점 짧았고요. 리바운드는 구지수. 자, 3쿼터 초반과 달리 득점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단국대학교. 자, 이은지 안쪽에 공 투입했습니다. 돌아서서 언더슛. 그러나 블락슛에 막혔습니다. 강현수 선수가 공을 쳐내면서 득점까지 연결되지 못했고요. 자, 오른쪽으로 이은지가 다시 와서 받아줬고요. 그대로 먼 거리 석점 들어갔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19번 이은지의 3득점. 자, 오늘 2쿼터까지 10득점을 올린 이은지였는데요. 3쿼터에서도 여전히 득점 본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 점수 차이가 다시 14점으로 벌어졌는데요. 자, 포스트업 하다가 그대로 외곽으로 내줬고 김은비가 턴어라운드 이후에 점프슛까지.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잡아내는 강현수.
자, 지금 강현수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발목 쪽인 것 같죠? 네, 그래도 잘 일어났습니다. 자, 46대 32. 단국대학교가 점수 차이를 좁히다가 다시 벌어진 상황인데요. 자, 이번 공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2분 44초, 공격 제한 시간은 11초. 이명관. 자, 줄 곳이 마땅치 않고요. 본인이 직접 해결했습니다. 자, 득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자이토 투샷을 얻어내는 이명관. 자, 줄 곳이 마땅치 않자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에이스 본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이토 1구. 1구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 이 아쉽게 들어가지 않는 이명관 선수의 자이토 1구. 자, 오늘 풀타임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이토 2구는 깔끔하게 성공. 한 점을 추가하는 단국대학교. 자, 구지수. 이은주. 자, 손혜림이 왼쪽에 나와서 받아줬습니다. 이은지. 골 밑으로 내줬고 이은지가 외곽에서 이어받아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이죠. 자, 공격권은 단국대학교의 공격. 자, 여유 석점을 뒤지고 있는 단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자, 드리블이 불안한데요. 자, 더블 드리블이 선언이 됐죠. 하프라인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박세원 선수의 드리블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따라가기 바쁜 상황인데 공격권을 넘겨주고 마는 단국대학교. 자, 손혜림이 왼쪽에서 다시 한번 받아줬습니다. 자, 골 밑에 패스 연결 잘 됐고 그러나 수비가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저지해냈습니다. 하킹 파울이죠. 단국대학교의 하킹 파울. 공격권은 계속해서 한림성심대학교. 자, 구지수 이은지에게. 자, 탑에서 받아줬고 커너라운드 이후에 그대로 언더슛까지.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서 점프슛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쏜 슛을 자신이 다시 리바운드 잡아서 풋백 득점 성공하는 한림성심대학교. 자, 강현수에게 먼 거리 3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단국대. 자, 풋백 득점 시도할 때 자이토 투샷 얻어냈습니다. 단국대학교 9번 이민주 선수의 공격 장면이었고요. 자, 한림성심대학교는 3번 용지수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센터 포지션이죠. 오늘 스타팅 멤버로 나왔던 용지수. 자, 이민주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갔고요. 제 자이토 2구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용지수의 리바운드. 손혜림이 받아서 하프라인 넘어왔고요. 구지수. 손혜림. 다시 한번 구지수. 자, 양팀의 수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베이스라인 타고 들다가 그대로 얹어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리바운드 잡아내는 한림성심대학교. 구지수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오펜스 리바운드 두 개째 따내는 한림. 자, 커링 플레이. 그러나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했고요. 윤영주가 스피드 무브에 이어서 구지수에게. 구지수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득점이 되지 않았던 한림성심대학교인데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오펜스 리바운드 잡아내면서
자유투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팀 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지죠. 자, 3번 용지수 선수의 자유투 투샷. 제1구 짧았습니다. 자, 남은 시간이 30.7초이기 때문에 한국대는 리바운드를 잡은 이후에 원샷 공격을 시도해야겠죠. 자, 타이트하게 붙고 있는 한림. 자, 이명관이 잡았고요. 공격 제한 시간 20초. 팀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강현수. 자, 왼쪽 김은비가 받았고요. 돌파하다가 내줬습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공격에서 석점을 꽂아놓는 한국대학교. 남은 시간 7초. 돌파해서 손혜림이 레이업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자유투 투샷 얻어내는 손혜림. 자, 남은 시간이 3.9초인데요. 자, 공격까지 이어가면서 자유투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손혜림의 자유투 1구.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남은 시간이 3.9초이기 때문에 마지막 공격을 충분히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2구는 성공. 한국대학교 3.9초 만에 어떤 공격이 이루어질지요. 이명관에게 연결했고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쿼터 경기는 한림성심대학교가 단국대를 상대로 10석점을 앞선 상태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마지막 4쿼터 경기를 잠시 후에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천안 단국대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천안 단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자, 오늘의 승부가 결정되는 마지막 4쿼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한림성심대학교가 주도권을 끝까지 내주지 않은 채 50대 37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입장에서는 3쿼터 초반에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을 텐데요. 이제 남은 시간은 단 10분 안에 경기를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들이 마지막 4쿼터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4쿼터는 한림성심대학교의 공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4쿼터 시작됐습니다. 우지수가 왼쪽으로. 자, 드리블 이후에 외곽으로 내줬고 손혜림. 자, 오른쪽으로. 자, 골 밑에 공투입 잘 됐습니다. 용지수. 자, 지금은 네, 트래블링으로 선언이 됐군요. 심판 풀은 트래블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골 밑에 공 투입은 잘 됐습니다만 한국대학교가 수비를 잘 해냈습니다. 자, 하프라인 넘어서
오른쪽으로 연결해줬고요. 자, 이명관이 와서 다시 받았습니다. 자, 불안했지만 잘 살려냈고 탑에서 3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손예림. 다시 한번 빠르게 치고 나오는 한림성심대학교. 외곽에서 손예림이 받았고 구지수가 열렸습니다. 탑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단국대학교. 자, 손예림과 구지수가 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는 단국대학교의 오픈 찬스, 그러나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7번 구지수 선수의 하킹 파울이 불리면서 공격권은 그대로 단국대학교가 가져가고 있고요. 김진경 선수가 엔드라인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명관이 다시 나와서 받았고요. 그대로 원드립을 이후에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자, 그대로 본인이 치고 들어서,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나오는 한림. 자, 드립을 좋았고요. 왼쪽에서 컷인 들어오는 선수에게 패스했습니다만 잘 잘라내는 단국대학교. 자, 왼쪽에서 받았고요. 구지수가 다시 한번 석점 들어갔습니다. 구지수. 자, 이 선수도 3득점이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 경기에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명관. 자, 줄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 스크린 받았습니다만 스크린 제대로 걸리지 않았고요. 골밑에서 슛할 때 파울. 지금은 4번 손예림 선수의 파울인데요. 자, 파울은 얻어냈지만 지금 정확한 공격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또 두 샷. 자,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단국대 입장에서는 이런 자유투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지금 16점 차이까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투는 다 넣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올라와서 보트라는 김태우 감독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하프라인 잘 넘어왔고요. 자, 컷인 들어오는 선수에게 패스할 때 파울. 자, 윤영주 선수가 컷인을 잘 들어왔습니다. 단국대학교 9번 이민규 선수의 파울. 엔드라인에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지수. 자, 지금은 공격권이 넘어갔네요. 엔드 사이드라인을 밟은 것 같죠? 자, 김진경이 하프라인 넘어서 공격을 지휘하고 있고요. 강현수가 주는 척하다가 이명관에게 줬습니다. 자, 왼쪽에서 돌파해서 레이업까지 바스켓 굿! 이명관의 득점! 역시 에이스가 중요할 때 득점을 해줍니다. 자, 남은 시간 7분 31초 남은 상황에서 단국대학교 11번 이명관 선수의 추가 자유투. 자, 중요한 자유투인데요. 아,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리바운드 잡아내면서 공격권을 가져가는 단국대학교. 그대로 골밑에서 언더슛. 아, 쉬운 득점 실패하는 단국대학교. 자, 이번 득점 실패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하이포스트에 공 투입한 게 정확히 연결되지 않았고 구지수가 손예림에게 오픈 찬스 3득점 들어갔습니다. 손예림의 3득점. 야, 구지수 선수와 손예림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3득점으로 상대팀의 뒤를 꺾고 있습니다. 이명관. 자, 이번엔 먼 거리인데요. 아, 너무 들어가지 않았고 이명관이 다시 리바운드 접어서 받아줘야겠죠. 김진경의 이번엔 3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명관.
자, 리바운드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이명관. 불꽃이 마땅치 않자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뒤에 있던 33번 강현수 선수의 파울. 한국대학교의 공격이 계속해서 무리에 그치면서 점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손혜림 용지수. 자, 줄 곳이 마땅치 않고요. 자, 단국대학교 2번 김진경 선수의 하킹 파울. 자, 계속해서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도지수 손혜림. 아, 다시 한번 파울이 불렸습니다. 지금은 단국대학교 3번 박세원 선수의 파울이죠. 공을 뺏으려다 보니까 파울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는 다음 파울부터 팀 파울이 주어집니다. 자, 좋은 패스를 잘라냈습니다. 이명관이 빠르게 치고 나가서 직접 득점 시도는 하지 않았고요. 자, 스크린 걸로 나왔습니다만 강현수에게 연결했고. 자, 커링 플레이 이어서 득점 파울 얻어냈습니다. 손혜림의 파울. 자, 지금 3번 단국대학교 3번 박세원 선수가 커딩 플레이를 활용해서 자이토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그러자 한림성심대학교는 다시 한번 에이스 김민정 선수를 투입합니다. 자, 4쿼터 들어서 쉬다 나왔기 때문에 좋은 활약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자이토 1구 들어갔습니다. 자, 집중한 끝에 던진 공, 2구도 역시 성공. 자, 이명관 선수가 빠르게 붙고 있고요. 그러나 패스 한 번으로 하프라인을 잘 넘어왔습니다. 김민정이 왼쪽에서. 자, 파울 조심해야겠죠. 우지수 그대로 던졌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1초. 자, 림에 맞았기 때문에 그대로 경기 진행되고요. 공 잡아내는 단국대학교 이명관이 빠르게 치고 나와서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돌파 이후에 받아줘야겠죠. 자, 이명관에게 연결한다는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서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로. 자, 한림성심대학교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14점 차이로 앞서 있는데요. 자, 5분 4초가 남았기 때문에 한림성심대학교 입장에서는 차근차근히 공격을 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반면에 단국대학교는 지금 한시가 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수비를 타이트하게 붙으면서 공격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국대학교도 많은 시도를 하면서 공격권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메이드가 좀 부족하고요. 또 지금 방금 전 상황에서 아쉬운 실책이 나오면서 공격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끝까지 쫓아갈 필요가 있겠죠. 자, 김태우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고요. 남은 시간은 5분 4초. 양팀 모두 파울이 4개씩 범했기 때문에 다음번 파울부터는 두 팀 모두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의 에이스 김민정. 자, 오늘 18점을 집어넣었습니다. 3점슛 5개 던져서 4개를 집어넣었고요. 무려 80%에 달하는 3점슛 성공률인데요. 지금 공을 잡고 있는 선수가 바로 김민정입니다. 자, 손혜림에게 도지수 먼 거리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는 용지수. 자, 리바운드 뺏기면 안 될 텐데요. 단국대학교 손혜림의
돌파할 때 파울. 자, 이렇게 되면 자이토 투샷이 주어지겠고요. 한국대학교 33번 강현수 선수의 파울. 손혜림의 자유투 1구 성공. 제 2구를 맞는 손혜림. 2구도 들어갔습니다. 다시 점수 차이를 16점으로 벌리는데요. 단국대학교의 선수 교체죠. 2번에 김진경 선수가 빠지고 8번에 김민정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땀을 닦아내고 있는 김진경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열심히 뛰어주었죠. 한국대학교의 공격. 자, 김민정. 지금 받은 김민정. 들어가자마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투입되자마자 득점에 성공하는 김민정. 자, 빠른 득점에 성공했고요. 자, 이제 수비가 되어야겠죠. 자, 안쪽으로 공 투입했습니다. 그대로 골밑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잘 막아냈고 리바운드까지 따내면서 한국대학교가 공격에 이어나갑니다. 이명관이 왼쪽으로 연결해줬고 3득점 길었습니다. 3점슛이 연결되지 못하면서 한국대학교가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자, 지금 득점 시도 자체는 정말 좋았는데 3점슛이 길었죠. 이제 남은 시간은 정확히 4분. 4분 안에 모든 경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한국대 입장에서는 이 4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기를 뒤집으려고 노력해야 할 텐데요. 이명관 선수가 오늘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대학교는 작전 타임을 두 개째 사용했고요. 한림성심대학교는 지금 한 개 사용했습니다. 자, 단국대학교 선수들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좀 지쳐 보이는 감은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김민정 선수는 4쿼터에 좀 쉬다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지금은 더블 드리블이죠. 네, 마음 급하게 치고 나오다 보니까 손혜림 선수가 실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단국대학교는 다시 한번 쫓아갈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이번 공격이 성공이 돼야 될 텐데요. 자, 이명관에게 다시 주고받았습니다. 던지지 않았고 왼쪽으로 봤습니다. 아, 지금은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중심이 무너지면서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김민정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좋은 득점을 성공해 주었습니다만 지금은 실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한국대학교는 이런 실책 하나하나가 정말 아쉬울 텐데요. 에이스 김민정 손혜림에게. 김민정 주고받았습니다. 돌파해서 점프 슛 백보드 맞고 들어갔습니다. 김민정의 득점. 자, 좁힐 듯 좁힐 듯 점수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단국대학교. 강현수가 손혜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명관 선수를 지금 잘 마크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인데요. 자, 이명관 선수가 공을 잡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지금 5번의 윤영주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공을 잡지 못하도록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줄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요. 자, 이명관이 다시 받았죠. 여기서 윤영주의 이번에는 파울. 자, 지금도 공을 잡지 못하게 하려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붙었고 그러나 이번에는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명관의 자유투 투샷.
다소 지친 모습인데요. 자, 1구 그래도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자, 2구 2구 역시 성공. 자, 압박 수비를 뚫고 나오는 한림 성심대학교. 우지수가 김민정에게 다시 받아주는 김민정. 돌파하다가 자, 뺏어냈습니다. 당국대 빠르게 나가야겠죠. 자, 이명관이 그러나 백코트를 빨리 하면서 자리를 잡아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점프볼. 3번의 박세원 선수인데요. 자, 공격권은 그대로 지켜냈습니다만 좀 더 바른 공격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명관이 사이드아웃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일자로 서 있다가 와서 받아줬고요. 앞쪽에서 정면에서 던진 볼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강현수의 이득점. 남은 시간 2분 20초. 한림 성심대학교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겠죠. 김민정 돌파해서 레이업까지 얹어놨습니다. 이득점. 김민정이 4쿼터 들어와서 다시 한번 득점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김민정이 드리블로 뚫어내고 레이업 득점. 지금은 한림성심대학교가 완전히 김민정 선수를 놓쳤습니다. 자, 이어지는 한림의 반격. 언더슛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는 단국대. 빠르게 하프라인을 넘었고요. 이명관에게 전달. 김민정 강현수에게 그대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득점 실패. 윤영주가 구지수에게. 자, 골밑에 좋은 패스. 용지수의 골밑 득점. 자, 지금은 정말 좋은 패스가 들어갔네요. 자, 노마크 골밑 찬스가 이어졌고요. 자, 단국대학교는 6번의 김은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상주여자고등학교를 나온 김은비. 자, 이명관이 이어서 받았고요. 박세원 그대로 드리블 돌파하다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언더슛까지 연결했습니다만 용지수가 잡아냈고 손혜림이 구지수에게. 자, 구지수 급할 게 없겠죠. 윤영주. 자, 김민정에게. 자, 구지수에게 다시 한번 연결했고요. 공격 제한 시간 6초. 자, 파고 들어갈 때 파울이 불렸습니다. 자, 4쿼터 남은 시간은 38.9초인데요. 점수 차이가 16점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림 성심대학교 5번 윤영주 선수의 자유투 투샷이 주어졌고요. 자, 둘,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명관 선수를 정말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수비를 잘 해줬던 윤영주. 제 2구 깔끔하게 들어왔습니다. 2구는 들어가면서 두 팀의 점수 차이는 15점 차. 자, 빠른 공격 시도를 하겠죠. 자, 드리블 해서 그대로 슛 쏘지 않고 왼쪽에서 던졌습니다만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고 파울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5번 윤영주 선수의 푸싱 파울. 한림성심대학교는 19번에 이은지 선수가 들어가고 4번에 손혜림 선수를 뺐습니다. 이명관 자유투 깔끔하게 성공. 자, 남은 시간은 22.7초인데요. 자유투 2구도 들어갔습니다.
전면 강압 수비를 펼치는 단국대지만 한림성심대학교가 공 한 번 뺏기지 않고 계속해서 하프라인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윤영주, 자 남은 시간은 9초.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0.5초.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경기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종료 부저가 울리면서 단국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경기는 65-52로 한림성심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이 2승 2패씩 거둔 상태에서 한림성심대학교가 먼저 3승째를 거뒀는데요. 이제 한림성심대학교는 4월 10일 광주에서 현재 1위 광주대학교를 만나게 되고요. 단국대학교는 4월 11일에 화성에서 수원대학교와 원정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자, 이 두 팀의 2승 2패씩의 균형이 깨지고 말았는데 자, 앞으로도 이 두 팀의 경기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7 대학농구리그 여자부 경기 외에도 남자부 경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캐스터 정경현이었습니다.